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제도인데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는 모은 기부금을 주민 복리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출향민들의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 재정의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부금은 1인당 1년에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인 전액, 초과 금액은 기부금의 16.5%의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기부금의 30%까지 해당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에 쓰여지게 됩니다. 지자체마다 기부금 유치를 위한 치열한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와의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관을 마련해 제주 기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람들만이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이 아니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 그리고 전 국민이 저희들이 기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향 도민뿐 아니라 평소 제주에 애정이 깊은 시민들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제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이런 게 열리는 게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있는 사실 이런 것도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 이런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여기 와서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전담 조직을 꾸려 효과적인 홍보 방안과 기부금 사용 전략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태어난 고향이든 그리고 본인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좋은 추억을 쌓았던 장소, 저는 제주만한 곳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주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앞으로 계속 켜커이 쌓여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제주에 오시는 분들에게 고향을 찾는 기쁨 이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적인 모금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